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불교와 천주교 등 5대 종교인들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한층 더 속도를 냅니다. 피해 자료들을 영문으로 번역해 세계 각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가 명상 수행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BBS 뉴스가 한민족의 의식주 속에 담긴 불교 문화를 고찰하며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방안을 짚어보는 세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1600년 역사의 한복과 한복 양식을 계승한 승복을 조명했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통계와 정보 공개 범위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불교와 천주교 등 5대 종교인들도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지구촌 생명체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핵 없는 평화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방사능 쓰레기 해양 방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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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자 불교와 천주교 등 국내 5대 종단 환경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해당 지역민의 생명과 터전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 모두가 위협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뿌린다니요.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이웃나라를 죽이고 온 인류를 아프게 하는 이 일을 멈추기를 간곡히. 35년 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주변의 자연은 황폐화했고 10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오염과 피해 역시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 각 종교별 환경단체들도 방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물생명을 위협하는 폭고로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이라도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민과 한일 국민 그리고 바다에 연결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큰 불안을 주고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끝까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에 연대하며 싸울 것이다. 종교환경회의는 쌓여가는 방사능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핵발전소 조기 폐쇄만이 답이라며 국제법 제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선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 보전에 책임을 지고 적극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서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매월 셋째 주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탈핵 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 핵발전소는 하루빨리 폐로하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공사는 모두 중단하며 모든 핵발전소가 멈추는 핵 없는 평화를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 한편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반생명적이자 재앙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료들을 영문으로 번역해 세계 각지에 공개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알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장관에 취임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뒤늦은 기자간담회를 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첫 기자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계기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 떠올랐습니다. 정 장관은 먼저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미 전시 성폭력과 인권 침해로 인정한 만큼 이를 올바르게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 814를 통해 관련 역사 자료 600여 건을 연중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영문 번역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문화 작업이 진행 중인 여러 건들의 피해자 증언에 대한 자료 등 관련 공문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해서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잘 듣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위안부 문제 외에도 갈수록 심화되는 성평등과 젠더 갈등 같은 또 다른 현안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정 장관은 젠더 갈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아쉽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나 여가부에 대한 불만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서울 은평구의 내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주제와 영역에 대해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또 교육 연구 기능까지 함께 결합해서 모든 세대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유엔 위민 지식센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 밖에도 정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방지법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법이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법적 근거 보완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갈등, 코로나19로 더 심한 고용 한파에 시달리는 여성들까지 취임 100일을 맞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의 뚜렷한 소신과 정책 추진이 여가부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의 실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차별을 없애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불교계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5차 기도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하는 날, 그때부터 다시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없이는 이번 선거로 당면한 민주당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회에는 조계종 산호위 소속 스님들과 우다이라야 이주인권위원장이 참석해 하루속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는 2020년 1월부터 진행됐고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달부터 재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본인이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대선 국면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낮다며 윤 전 총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국면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야권 분열 상황입니다. 특히 주 대행은 윤 전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중이라며 야권 대통합으로 단일 후보를 만들어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윤 전 총장도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통해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다양한 명상 수행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과 같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해소와 마음 치유의 수단으로 많은 이들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명상 수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현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명상을 통해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와 한국명상총협회는 지난주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과 양재천 일대에서 시민들을 위한 명상대축제 제2회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명상법을 소개했습니다. 양재천에서 펼쳐진 무건 걷기 명상은 스님의 지도로 실제 명상법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도 명상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제2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행사로 펼쳐집니다. 특히 동국대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첨단 기술과 명상 프로그램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코 명상 앱을 개발해 다양한 명상 체험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국대 상징인 아기 코끼리를 뜻하는 아코 명상 앱은 국내 최초로 명상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켜 팔정도와 정각원 등 학교 곳곳을 다니며 캐릭터의 안내를 받아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도록 합니다. 이 동국대학교 교정에서 이제 모두가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앱을 다운을 받아서 동국대 중심에 있는 팔정도 부처님 앞에 가서 거기다 앱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박물관에 가면 뭐 이렇게 설명 나오듯이.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명상에 대한 논문과 수행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는 대규모 아카이빙 서비스, 이른바 명상 도서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도 명상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명상을 쉽게 접해서 하다 보면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원력 결집불사와 자비나눔, 보리가람대학 발전기금으로 모두 5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우스님은 이 자리에서 선운사 말사인 내장사 대웅전 화재와 관련해 당분간 각원물에서 열심히 참회 기도를 하겠다며 대웅전 복원 추진위는 구성돼 있지만 아직은 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장사는 지난달부터 대웅전 소실 참회 기도를 100일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전 주지인 대원 스님이 새 주지로 임명됐습니다. 경남 거제 총명사 주지 호석 스님도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5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명사 청년회와 학생회 출신인 조계종 사회부장 성공스님과 총무국장 원묵스님을 비롯해 소속 신도인 박기련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총명사는 경남 거제도에 자리 잡은 작은 절이지만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은 스님과 제가불자를 배출하는 등 신심 깊은 사찰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곳곳이 봉쇄되고 단절되면서 서로 간 차이가 차별이 되고 때로는 자국문화 우월주의로 더욱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BBS 뉴스가 한민족의 의식주 속에 담긴 불교 문화를 고찰하며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방안을 짚어보는 세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600년 역사의 한복과 한복 양식을 계승한 승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중 문화기원 논란의 시작은 한복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한 게임업체에서 시작돼 양국 간 인터넷 설전으로 확대됐습니다. 고구려 역사학자 서기수 전 교수는 우리 한복은 1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독자적인 의복으로 이는 5세기 고구리 수산리 벽화 등에서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눠 있는 건 세계도 극히 드뭅니다. 이건 대단한 유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우아합니다. 예, 고구리 여인의 복식입니다. 보면 지금 두루마기, 제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고 색깔은 다릅니다만 또 좀 짧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두루마기를 입고 밑에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스님 옷을 입었고, 이건 향을 들고 가는 이제 하인이고, 이런 것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승복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올 만큼 역사가 깊고 고유 복식의 영향 아래 비교적 독자적으로 계승 발전됐습니다. 불교의 발생지 인도에서의 승복은 버려진 옷 등으로 만든 간단한 의복이지만 의복을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과 겨울에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이 승복에 반영됐습니다. 현재 승복 또한 한복 양식을 계승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색깔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밝은 색을 피하고 원색을 무너뜨린 이른바 괴색을 사용했으며 점차 흑색에서 회색으로 굳어졌습니다. 사실 따지면 스님의 색깔은, 이 복색의 색깔은 정확하게 따지면 흑색이라고 봐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뭐 당시 어떤 그 염색 기술이라든지 이런 문제고, 그리고 어떤 뭐 그 염료라든지, 그리고 우리 천의 어떤 재질의 이제 문제였지. 회색을 만들기 위한 옷은 아니었다. 요체는 그게 무엇이랬든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외모에 정신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수행에 전념하라는, 그게 요체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한복의 역사와 양식을 계승 발전시킨 가사와 장삼 등 승복이 갖춘 위인은 우리 고유 문화의 자부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어지는 노동자의 죽음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중대재해 통계와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점차 감소하던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이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산업활동 전반이 위축됐지만 사망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우리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이 법 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끝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정말 제대로 시작되는 그런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토론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결 과제와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망 사고 시 무관용 원칙은 재해 예방에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안전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의 경우 1년에 산업재해로 40명이 사망하는데 지금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첫 번째가 사망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멈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 그 이해 관계자들이 이 토론을 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것은 앞으로 저희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 사고 사례를 전파한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고 중요한 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더 손쉽게 산재 예방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따져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실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 공개와 공유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을 제1계로 삼았습니다. 확실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복적인 재해 발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 스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경산 제석사가 원효 스님의 탄생수인 밤나무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사라율과 원효매로 각각 이름 지어진 밤나무 한 그루와 홍매화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원 교수님은 어머니 사라 부인이 밤나무 아래에서 잉태했으며 이후 그 나무 곁에 지금의 재석사를 창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궁유사에 보면 율곡이라는 곳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 교수님 탄생지의 의미를 살리고 싶어서 기념식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 교수님이 새벽이라는 이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의 의미를 저희가 좀 담아서 원효매를 심게 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은혜사 조실 중화법타 대종사와 해주 동명스님,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스님, 재석사 주지 해능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이 사회가 원효스님의 화쟁의 가르침을 통해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발언했습니다. 804 남이사와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학교가 학교 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명상, 태극권 등 성장기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내가 평소에 아이들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상당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 능인중학교의 인성교육 명상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이래서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학생들에게 심신을 좀 더 안정시키고 좀 더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미사 1층 법당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주지 덕현 스님과 힐링 명상대학 노성만 강사, 능인중학교 정영채 교장, 강현주 교학부장, 허진영 파라미타 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특별전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를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선 근현대사의 경랑 속에서 전통과 근대를 주체적으로 융합하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인 국가등록문화재 46건 80점을 실물 원본과 영상물 등으로 선보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심 교통안전 정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 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가 오늘 0시에 개통됐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됩니다. 1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옷 한복이 국정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든 불교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